손님이 쏘는 거지. 뭐. 잠깐만, 저 미겔이 리버든가. 어, 이분 왜 리버든가 했다고 했지? 근데 뭐 철권 하십니까? 하라고 했는데. 어, 예. 노트북에 깔았다가 와. 아. 완전 그냥 이렇게 주머니 샥 이렇게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럼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고. 철권은 안 하시고. 지금. 안 하고 그냥 뭐 행님 방송 보면서 대리만족하면서 또. 뭐 그래도 뭐 스토리는 좀 깎고 있죠. 철권의 스토리는 이제 힘을 갖고 있어요. 상대가 막 1분도 너무 철권 좀 하시면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여드릴 게 없겠네. 뭐 프레임 같은 거 모르잖아. 뭐. 그냥 보다는 뭔가 뭐 형님 여기 보면 뭐 스릴 있어요. 밤중에 또 방송 보고 형님 아깝게 박살나는 형님 아깝게 갑자기 KO였는데 이 게임이가 이랬더만 아무리 잘할게 해가지고 와 죽은 거 있어. 아하이. 나 오민이 그 스튜디오에 물어간다 하니까 아버지 하신 말씀이 그 술 먹고 깽 파치고 쪽팔리게 하고 죽는다. 아. 오케이도. 아유 물어 막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분기마다 열리죠. 분기마다. 1년에 4번 3개월에 한 번씩 뭐 열리는 것 같은데 요즘 아프리카 대표 소수길 아저씨 돈 많아갖고 배틀그라운드 대회는 뭐 1억도 쓰고 그러는데 우리 철권 언제 그런 날이 올라나. 배틀그라운드는 상금 1억인데 아 이따 아이고 아이 막히고 컷킥인데 아이씨 반모가 뭡니까? 반모는 그 두부 할 때 반모 주세요 그건데. 어? 아이고.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뭘 신청을 해요? 없지. 어? 갑자기 멈춰가지고 일단 2점 먹고 남모는 안되고 한모만 됩니다. 두부 한모 그렇죠. 이분 엄청 잘하시는데 사브라이 이겨봅시다. 아 가나. 차분하게 차분하게. 약해요. 아, 존나 약하네. 존나 약하네. 야, 그만아. 야, 라인 꼬라 친 엄마 왔다. 엄마 왔다. 엄마 부르니까 들어가라. 아, 뭐야?
어, 옆자켓 좋아요. 다운자까지 확정이죠. 개사기. 저렇게 장문으로 요상한 소리 지르는 것도 참 신기한데. 2점. 2점. 오늘 느낌이 좋습니다. 근데 갤러에도 저분은 미겔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캐릭터 다 잘하기 때문에 미겔의 희망은 아니죠. 부캐이기 때문에 미겔, 라스 이런거는 기본기 캐릭터라서 뭐 잘하는 사람들의 부캐하기 좋죠. 솔직히 미겔, 라스 잘하면 다른 캐릭터 다 잘합니다. 솔직히 세븐은 미겔 나왔다 소리 듣고 오라실에 패치 되다가 기다렸다가 한번 가봐서 해봤는데 레이자츠 간지나는 거 배우는 거? 아. 와, 사드기를 피하네. 아, 카운터. 야호! 아, 몇 년 동안 했냐고요? 저 이제 천린입니다. 이제 한 2개월 됐나? 댓글 보면 뭐 라스 렉이라고 저런 댓글 많더라고요. 근데 뭐 사람 나름이네. 뭐 저같이 뭐 철권 그냥 완전 철권 실력 완전 태아 수준 그 정도가 써야 라스 렉이지. 다른 분이 잘 어찌될지 모릅니다. 아, 행식 껍질 지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그 미겔 라스 콤비가 완전히 그 철권 6하고 태그 2하고 재패하고 다닌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태그 2에서는 한국인 듀오가 제일 열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기껏 한번 연습해보자고 딱 했는데 와, 벽으로 몰아졌다가 그레이트 콤보까지 맞고 30분 동안 그래서 멍 때리고 있다가 오락실 그 주인이 적게면 돼요. 아씨. 베린이 아니지 이제. 앉았죠. 우당탕탕 와장창창. 차분하게 차분하게. 어허이 개마. 아, 자이언트는 진짜 안걸리네. 뭐 이러면 안돼. 아하. 야, 잘한다. 아, 보디 좋고요. 와, 이걸 또 맞냐? 아, 개망.
아이씨. 자. 와, 개겨버리다니. 와. 아, 허를 찌르는데 개겨버리다니. 개길 줄은 몰랐네. 아, 그냥 레드 썼으면 끝났는데, 씨. 아니, 그냥 그렇게 상할 줄 알았는데, 아, 개겨버리다니. 저거 은근히 좋네, 저거. 또래 뽑시발, 이기고 래 뽑는 원래 그. 원래 그렇지. 야, 계급이 중요하지. 실력을 쌓는다에 중요하지. 그냥 뭐, 어차피 계속 이기다 보면 올라가지, 계급이. 계급에 미련을 갖지 마라. 그렇게 고계급 달고 싶으면 오프라인에서 달면 되지 뭐. 어쩔 수 없다 그 세계는. 아 존나. 이가 와 이거 맞네. 아. 띵띵띵띵띵 빵. 오 훨씬 커피 지렸다.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올라가라 하는데 그러네. 2대 3입니까? 아, 이거 또 3연패를 해버리네. 나가 봅시다. 아. 차분하게, 차분하게. 아하! 차분하게, 차분하게. 근데 제 마이크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아하 마무리. 마이크가 좀 내가 큰 소리 지르면 약간 깨지는 듯한 거 나지 않습니까? 지금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좀 설날 이후로 좀 깨지는 것 같은데. 아이 개기만 한테 계속 개기다가 쳐맞네. 막으면 되네. 그렇죠. 찢어지는 게 생기죠. 내가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안 되는 것처럼 들리죠. 네, 저거 상태 고쳐야 됩니다. 지금. 이거 자주 오시고 이런 분은 괜찮은데 처음 오시는 분은 약간 좀 찢어질 것 같아요. 설날 이후로 시청자가 지금 100명 이하거든요. 아무래도 마이크 음질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처음 오시는 분은 아니 마이크 소리 이상하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카운터 좋고요.
야, 이걸 이탈을 많이 한. 그렇죠. 지금 마이크가 안 좋다, 지금. 어우, 쩔어. 난 마이크 문제를 좀 고쳐야 돼. 내가 확인해봤거든요. 확인해갖고 옛날 영상부터 보니까 설날 이후로 이런 증상이 일어나더라고. 사실 에마제 목소리가 문제였다는데 뭐지? 아, 강등이네. 와, 올라가라니까. 오르막에 기름 붙네. 와. 우리 킹 슬럼프인가? 어, 라인 골 어서 오고. 한번 보고 또 보고 싶은 게 에마지의 매력이지. 인정합니다.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어, 걷기 좋아요. 내가? 와, 이건 맞네. 아, 근데 안 죽을 것 같다. 존나 약하다. 진짜. 존나 약하다 진짜. 아야. 라운드 4. 파이트.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아, 이거 쉽지 않네, 또. 지금 느낌이, 지금 킹이 아니야. 지금 느낌이 킹이 아니야. 딸내미가 지금 각이다, 지금. 딸내미 마이티가 해야 되겠다. 씨.